응용 2번은 응용 1번을 수정해서 하는 거여서 그냥 여기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네. PB3를 누르면 된대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PB3 하면 되겠죠? 네. PB3를 누르면 램프가 소동되고 공급신도와 전자물건 공급 후진한다. 금속은 배출 실린더 배출이고 비금속은 저장이죠? 그죠? 다 똑같고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 동시에 처리를 하게끔 했는데 금속은 배출이고 비금속은 저장이니까 여기서 끝났죠, 그죠? 예. 여기 끝나고 여기 밑에다가 F5번 비금속은 F7번 T 비금속 지연 K6.5초 타이머 여기서 리스트하면 안 되겠죠? F5번 T 비금속 주연 F7번 비종 이때 F8번 RST 비금속 했고 이건 연속 공정이죠? 네. 예? 이제 종료로 다 똑같이 끝났는데 우리 금종으로 바꿉시다. 여기 종료를 금종으로 바꿀게요. 금종 바꾸고 금종하고 비종으로 종료 하나 만들고요. 근데 종료가 바로 종료되는 게 아니죠. 시작을 종료로 끊으면 안 되죠. 문제 있는 그대로만 한다면요. 비금속이 3개 적재될 때까지 연속 동작을 하면 그 카운팅 해야 되겠죠? 5번 비금속이 탐지가 되면 F7번 C 비금속 K3 카운터 그러면은 적재가 완료되면 시스템은 정지하고 초기화 된대요. 그럼 일단 잘라 C 비금속이면은 잘라야 되겠죠? 위에 시스템 정지해야 되니까 시작 툴을 C 비금속 자르면 되고요. 그리고 초기화 해야 되니까 초기화는 요 그 C 비금속만 리셋하면 되잖아요. C 비금속 신호가 나오고 F7번에 종료 신호가 나오면 F5번 종료 신호가 나오면 F8번 리셋 C 비금속을 하면 되겠죠, 그죠? 되잖아요. 일단은 C 비금속 3이 되면 더 이상 투입이 안 되게끔 막은 거죠. 시작일 껐으니까. 근데 현재 공정이 끝나면 정지잖아요. 현재 공정 끝난 건 종료 신호가 나올 테니까 그걸로 리셋 걸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황색 램프와 뭐 교차 전멸은 원래 위에서 했던 거니까 그대로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아니네. 그러네. 시작 툴을 끊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그죠? 시작 툴을 끊으면 우리 램프가 이거 교차 전멸 그냥 하잖아요. 3으로 끊으면 안 되죠. 여기서 이걸로 끊어버리면 바로 깜빡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초기화 되며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걸로 끊지 말고 공급만 막고 이거를 여기 뭐냐 이게 끝에가 이거를 최종 종료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이렇게 하겠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3개면 일단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공급만 안 되는 거고 램프는 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전멸하면 안 되잖아요. 전멸하는 걸 전멸이 시작이 오프되면 그때부터 전멸을 하잖아요. 두 개가 시작 신호가 방금 전에 요 카운터로 잘라버리면 이게 바로 꺼지니까 램프가 교번 동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공급만 못하게 이걸로 막은 거고, 실제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는 건, 그, 투입된 게 세 개가 공정이 끝나면, 최종 종료 신호가 나오면 그때 이제 오프 되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때 오프가 되면, 네, 리셋도 되고, 이제 오프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 있는 램프들이 전멸을 하겠지. 이 신호가, 시작 신호가 오프가 되니까. 이해됐지요? 네? 네. PB3를 하면, 뭐, 이거 다시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작업이 즉시 정지되고, 비상정지 해제하면 시스템은 초기화 된다. 이제 이거 초기화만 하면 되죠, 그죠? 초기화만 하면 되죠? 네. 점프는 여기서부터 했으니까, P0까지. 여기 P0를 썼으니까,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P1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비상정지 스위치는 토글이라고 합시다. 토글 스위치 누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 점프했죠? 7번, 이번 8번, C, J, P1으로 해야 되는 거지, P0 썼으니까요. 근데 어디로 할 거냐면은, 비상정지. 어디로 할 거냐면은, P1이니까 출력 앞에. 출력 여기가 P1이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는데, 가공 드릴하고 컨베이어는 잘라줘야 된댔지. 이걸 안 잘라주면 계속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토글로 그냥 잘라서 멈추겠다고. 이해됐나? 됐죠? 네. 뭐 비상정지 스위치 눌렀을 때 램프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없네. 그래서 그냥 내비둘게요. 근데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셋을 해야 되죠?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면 리셋을 해야 되잖아요. 네. 비상 해제를 할 때 되도록이면 점프 바깥에 쓰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꼭 F5번이 컨트롤 C, 컨트롤 V, 시프트 F8번 이게 오프한 거지? 네. 이해 됐어요? 네. 그러면 F8 L0로 합시다. L0, L 메모리. L메모리 하나 쓰겠습니다. L메모리는 뭐냐면 M메모리하고 똑같은 건데 얘는 전기가 나가도 0이 안 돼. 우리 M메모리도 비트메모리잖아요. 네. L메모리도 비트메모리인데 얘는 정전시 유지가 돼, 값이. 근데 왜 이걸 쓰냐면 지금 우리가 M값으로 다 썼잖아. 근데 M값을 한 방에 초기화를 시키려고 그래. 블럭 리셋이라는 명령으로 자기유지를 다 끊는 게 아니라 한 방에 0으로 만드는 명령어가 있어. 근데 이거를 M 메모리를 쓰면은 얘도 0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서 얘는 L 메모리를 쓰겠다고. 이해됐죠? 그래서 set L0가 되면 F5번 L0 메모리로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은 블럭 BK, 블럭 REST라는 명령어가 있다고. 근데 M0 메모리를 8192개를 K8192개를 세팅을 해버리면 한 방에 M0부터 8191번까지 전부 다 0이 돼버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또 금속도, 금속 셋, 비금속도 다 M메모리 썼잖아. 네. 다 0 돼버려, 그냥.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뭐 있지?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초기화 시켰고 카운터 F8, RST, C 금속, C 비금속 이거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하고 리셋을 시켜줘야 되는데 L0 리셋은 언제 시켜줄 거냐면 좀 이따가 한 조금 시간 주고 왜냐면은 그 편솔, 양솔 나와있으면 후진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100mm 정도는 신호를 줘야 솔밸브가 작동돼서 후진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한 0.5초 정도만 줄게요. 그래서 F7번 T 초기화 지연 KO 타이머 그래서 F5번 T 초기화 지연이 나오면은 F8번 리셋 L0 이게 쓰겠다고요. 네. 이렇게 하면 중간에 안 끊어도 돼. 그냥 다 0 돼요. 이해됐죠? L0는 셋을 한 게 없는데 리셋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셋 했잖아.
저기 했잖아. 이렇게 하면 중간에 뭐 끊고 자시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여기 이제 후진 쪽에 여기에 이제 L0를 후진 쪽에 L0 메모리를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거지. L0. 오케이? 여기도 송출, 전진, 후진, 배출도 후진. 근데 돌려보면 녹화했나? 녹화했네. 어쨌든 하고 있는데 일단 비금속 3개면은 정지죠? 네. 네. 그래서 그거부터 구현이 되는 거 봐야 되니까 비금속 3개 들어가지고 일단 공장물 줄 때도 비금속부터 넣는 게 좋겠지? PB3 눌렀어야 되는데 PB2도 눌러 똑같아.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거 테스트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으면 한번 채점해달라고 하라고. 한 개. 두 개. 이번에 금속이죠? 이거 지나가고 난다면 공급되면 안 되죠, 그죠? 공급 막았잖아, 아까. C 비금속으로 막았잖아. 이제 더 이상 공급 안 될 거고, 얘 오면은 초기화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깜빡이죠. 됐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다시 만약에 한다면은, 혹시 왜 시작이 안 되지? PB3 눌렀는데? PB3가 연결 안 되지. 아, 연결 안 해놨어? 있는, 아, 선이? 예, 선. 아, 선이 연결 안 했네. 트럭 여기 선이 안 연결 안 했네. 촉을 다 내놨네. 눈썰미 좋네. 네. 그런 걸로 내야지 뭐. 그러니까요. PB3 누르면? 시작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물건이 없네? 여기 감지가, 아, 여기 꼈어요. 공장물이. 피지스키 누르면 되는데, 비단전이 되는 게 안 보이지. 어? 왜 돌아갔지? 점프했는데? 뭐였지? 아, 요거, 요거 비상정지 있잖아요. 요거 위치 바꿔야 돼요. 요 피제로, 이게 안 먹지? 요거 무조건 피제로니까, 그죠? 위에다 달아야지. 여기다 달았어야지. 오케이? 여기가 피제로지. 아까 여기다가 저기 했으니까. 요거 찌워줘야 되죠. 피제로가 원래 여기 있었잖아. 원래 이 프로그램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피제로가 이리 올라가야지. 그래서 지금 동작을 해버리네. 일단 비상정지만. 지금은 상관 없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PB3 누르면 비상정지가 돼 있네. 해제시켰고 PB3 눌러서 되는데 올리면은 쓰죠? 네. 오타도 썼고 다 썼죠? 그죠? 네. 내리면은 초기화 됐어요 이제. 초기화 됐고 만약에 양수리 들어와 있을 때 양수리 들어와 있을 때도 양수리 솔 만약에
대출이, 네, 송출이 이렇게 해서 쓰면은 비상등기 됐죠? 네. 내리면 얘 들어와야 되죠? 네. 됐죠? 끝.